자, 트리 구조를 순회하는 방법입니다. 트리 구조 순회하는 방법은 전위, 중위, 후위, 전중후 세 개가 있습니다. 트리를 구성하는 각 노드를 접근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요. 이런 트리가 있다고 가정할 때, 전위, 중위, 후위에 이 루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그게 전위 순회인지, 중위 순회인지, 후위 순회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전위, 루트가 제일 앞에 있죠? 순회하는 순서가. 중위, 루트가 가운데 있죠? 후위, 루트가 제일 오른쪽에 있죠? 이 개념만 정확하게 캐치하고 계시면은, 전이냐, 중이냐, 후이냐를 풀어내는 문제는 금방금방 풀 수가 있어요. 해볼까요? 전인 경우는 A가 제일 먼저죠, 루트. 이게 루트죠, 루트. A가 제일 먼저죠? 그 다음 뭐가요?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옵니다. 중위는 루트가 가운데죠? 제일 왼쪽 C부터 와요, 중위. C, B, D, A가 옵니다. A. F, E, G. 후위는 어떻게 되죠? 루트가 가장 마지막에 오죠? 후위는 C, D, B, F, G, E, A. 이런 식으로 오죠. 이해하셨죠? 루트가 어느 위치에 오느냐만 정확하게 캐치하시면 전이냐, 중이냐, 후이냐를 풀어내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걸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